안녕하십니까. 알테어 주력기술본부 강민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라디우스 컨택 타입 24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이번 웨비나는 지난 그 타입 7번 웨비나 내용에 이어서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입 7번에 대한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컨택의 기본적인 그 특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지난 웨비나에 설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래 블로그 주소에 altheo.kr에 63386번 찾아 들어가시면은 이제 타입 7번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라디우스는 컨택 종류가 자주 쓰시는 게 이제 7번, 11번, 그리고 24번이 이제 있는데요. 7번, 11번은 기존의 라디우스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던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충돌 해석을 하실 때에는 그 7번, 11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7번, 11번이 합쳐진 뭐 19번 또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뭐 7번 따로 쓰실 수도 있고 11번 따로 쓰실 수도 있고 두 개를 합쳐서 동시에 이제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 이제 본격 이제 24번인데요. 24번은 슬레이브나 그 슬레이브로서의 그 노드나 서비스를 그 모드를 제공을 합니다. 제가 포인터를 켜볼게요. 원래는 이제 슬레이브로서는 7번은 노드가 되고 하는데 24번은 노드나 서비스를 이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는 이제 솔리드 유서 표면을 컨택 서비스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실 때 그때 이제 사용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솔리드 유서로 이제 모델링을 하시고 그 사이에 이제 컨택을 정의를 하시면은 24번 컨택은 솔리드 파트끼리 이제 갭이 없어도 제로 갭이죠. 제로 갭. 파트와 파트 간에 요 갭이 없어도 일단 해석이 죽지는 않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스티프니스라는 게 있는데요. 그 타입 7번, 11번은 그 갭이 줄어들면에 따라서 컨택 포스가 이렇게 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갭이 없는 완전히 제로 갭 상태일 경우에는 컨택 포스가 굉장히 튀는 경향이 있는데 24번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컨택을 뚫는다, 뚫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요 스티프니스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24번 컨택인데요. 24번 이 컨택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컨택 갭에 따른 컨택 스티프니스가 상수 컨스턴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컨택 포스가 모자라가지고 컨택이 뚫는 경우는 이제 발생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갭이 0이 되어 버릴 경우에도 포스가 갑작스럽게 이제 튀는 갑작스럽게 포스가 이렇게 확 튀어 버리는 그런 문제는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로 갭으로 해서 솔리드 요소로 이제 파트끼리 이제 붙여놓고서 모델링을 하셔도 솔빙할 때 해석이 이제 갑자기 컨택 포스가 무한대로 튀어서 해석이 죽는다든지 요소가 터진다든지 그런 현상은 발생을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솔리드 요소 같은 경우는 요소 표면에서 아주 조금 정도의 침투가 있더라도 슬레이브 노드를 바깥으로 솔리드 요소의 바깥으로 밀어낼 수 있게 컨택 시크니스가 설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너무 많이 침투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겠죠.
밖으로 이제 밀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잘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해석을 하시기 전에 이제 눈으로 보시고서 꼭 인터섹션이 심하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지만은 그래도 정량적으로 측정을 하시려면은 하이퍼메시에서 그 페네트레이션 체크 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꼭 인터섹션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모델을 수정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에서는 이제 타입 24번에 그 파라미터가 있거든요. 다른 컨택 종류도 다 똑같이 그 컨택의 특성을 정의할 수 있는 이제 파라미터가 있는데, 자, 24번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다른 컨택 종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간단합니다. 옵션은 이제 자동으로 컨택 시크니스를 이제 잡아주는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컨택 7번, 뭐 컨택 7번과는 다르게 갭 미니 없고 갭 맥스만 있습니다. 그래서 갭 미는 이제 자동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께서 이제 개입할 여지가 없으시고요. 그래서 또 보시면은 요 iStiff라든지 stmin 이런 내용을 이제 정의하는 inactive 옵션이 있는데요. inactive 옵션은 이제 5번이 옵션이 있습니다. 다른 옵션 없고 5번 옵션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게 이제 타입 7번 내용입니다. 타입 7번 내용이고 24번은 타입 7번하고 다른 게 없어요. 다 똑같고 대신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은 솔리드 요소끼리 제로 갭을 허용을 한다. 요게 이제 다른 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컨택 시크니스를 잡아주는 로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타입 7번과 이제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섹션이 이제 없어야 된다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 이니셜 페네트레이션이 이제 있을 때 그때 관련된 이제 옵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액티 옵션을 이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1번을 보시면 인액티 옵션을 1번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모든 이니셜 페네트레이션을 무시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좀 위험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 옵션이 있긴 한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게 모든 페네트레이션을 이제 고려를 하는데 All initial penetration will be taken into account. 모든 페네트레이션을 전부 다 고려하기는 하는데 마이너스 1 옵션이 이게 침투한 부분이 이제 생기면은 침투한 부분이 생기면은 요 부분을 이제 바깥으로 이제 밀어내거든요. 침투한 부분을. 근데 밀어내는데 한 번에 이렇게 확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해석이 막 돌면은 해석이 쭉 돌면은 몇 사이클마다 한 번씩 점차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몇백 사이클 정도 구간을 이제 정해가지고 힘을 이놈을 침투한 놈을 밀어낼 때 0에서부터 쭉 조금씩 조금씩 시작해가지고 좀 늘려줍니다. 그래서 솔리드 요소끼리 딱 붙어 있을 때 솔리드랑 솔리드랑 이제 딱 붙어 있을 때이 옵션을 쓰면은 인터섹션이 조금 발생을 해도 해석에서 이제 문제는 안 생길 정도로 이제 해석에 문제 없이 잘 이제 돌아가도록 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인터섹션을 메쉬 모델링 할때다 잡아놨다. 다 수정을 해놨다. 그러시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5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요 노드가 이게 이제 시간 흐름에 따른 이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맨 왼쪽에 노드가 T0에서 델타 T만큼 이제 이동을 했을 때 요로 뚫고 들어왔어요. 뚫고 들어오면은 뚫고 들어온 만큼 포스가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점을 보시면은 이 포스에 의해서 다시 이 위치까지 갔다가 만약에 또 침투가 또 컨택이 이제 훅 들어와서 펄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위치까지 이제 갭이 줄어들게 되면은 다시 이제 컨택 포스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게 그 다음 스텝을 보시면은 노드가 페네트레이션 그 영역 컨택 시퀀스 바깥으로 완전히 이제 튀어나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 왼쪽에 보시면은 갭 제로와 페네트레이션 제로였던 게 갭으로 그냥 합쳐져 버립니다. 갭으로 합쳐져 버려서 이렇게 환원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바깥으로 튀어나갔다 다시 들어왔을 때부터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바로 컨택 포스가 작동을 합니다. 원래는 이 갭 제로에 들어와야만 요만큼 내부에 들어와야만 이제 컨택 포스가 발생을 했었는데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바로 이제 컨택 포스가 작동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인액티 옵션 이니셜 페네트레이션을 관리하는 이제 옵션 인액티 옵션인데요. 자, 요거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게 이제 컨택 디크니스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컨택 포스가 이제 작동을 안 하다가 이제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컨택 포스가 이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잘못하면은 여기서 쭉 들어오다가 바깥으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가면은 다시 이제 못 돌아오거든요, 이쪽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위험이 있는 모델의 경우에서는 인액티를 1로 하시는 것보다는 1로 하시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닐 때 이제 이 옵션을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액티 마이너스 1이라는 옵션 이걸 이제 쓰시면은 초기에 이제 그 컨택 이니셜 페네트레이션이 있으면은 이니셜 페네트레이션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컨택 포스를 이제 발생을 시켜서 바깥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밀어줍니다. 그래서 인액티 옵션이 뭐냐? 최초 페네트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이제 컨트롤해주는 옵션인데 인액티를 1로 한다 라고 하면은 최초에는 컨택 포스가 발생을 하지 않다가 페네트레이션이 해제되고 다시 이 컨택 시퀀스 안으로 침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포스가 발생하고 인액티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금씩 조금씩 밀어내서 바깥으로 페네트레이션을 해소해준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 옵션일 경우에는 요건 언제 쓰시냐면은 보통 이제 뭐 끼워 맞춤 해석 같은 거 하실 때 그때 이제 쓰시면은 뭐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뭐 처음에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타입 7번과 저희 24번의 다른 점은 컨택 포스가 갭이 줄어듦에 따라서 이렇게 비선형을 띄는 게 아니라 선형적으로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대신 조금 뚫을 염려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컨택 스티프니스에 관련된 이 스티프니스 아이 스티프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는 교재에서는 지금 4번 쓰라고 이제 권장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써보면은 4번을 쓰면은 이제 좀 뚫는 확률이 좀 높아져가지고 뚫을 때 보통 이제 어떨 때 뚫냐면은 폼제랑 일반 이제 저희 부재랑 붙어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2번으로 이제 쓰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2번을 쓰시고 미니멈 스티프니스 값을 넣어 주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근데 이제 2번 썼는데 뚫는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취하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니멈 스티프니스를 조금 더 키워 주시는지 아니면 K 값에 그 스킬 팩터를 곱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너무 이제 값을 많이 키우면 안 되고 조금씩 조금씩 키워보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타입 7번을 섞어서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장값은 뭐 마이너스 1 쓰시면 되고 이니셜 페네트레이션을 다 잡았다. 얘를 5번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이스티프는 4번 쓰셔도 되는데 2번이랑 이제 미니멈 스티프니스를 조합해서 쓰시면 되고 ST 민 값은 기본적으로 이제 1000 정도 넣어서 일단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쓰셔도 크게 뭐 문제 없이 24번 컨택은 뭐 사용하시는데 괜찮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 보시면은 인풋 파일에는 이렇게 이제 쓰이죠. 그래서 인풋 파일에 아이스티프 옵션 쓰이고 ST민이 쓰이고 인액티가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짧게 이제 컨택 24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컨택 24번은 저희가 보통 좀 편하게 쓸 때는 셀프 컨택. 지금 파트가 여러 개가 있는 어셈블리 모델에 예를 들어서 뭐 주머니 안에 구슬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 개의 주머니와 여러 개의 구슬과 주머니를 한 개의 그 셀프 컨택 그룹으로 생성을 하셔서 쓰시면은 또 편하게 이렇게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웨비나는 이 정도로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희 항상 저희 서포트 골뱅이 알테어 co.kr 그쪽으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웨비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